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느헤미야 기독연구원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 모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하늘 아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과 이 시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합니다. 저희가 바르게 예배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저희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겨 승전자를 부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님 원고날부터 변함없이 베푸셨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젊은 시절의 지혜와 반응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단순하게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일어나지도 않은 슬픈 일을 미리 걱정하기보다 앞으로 올 기쁨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만 축복을 달라고 청하지 않고 더불어 사는 이들을 위해서도 진심으로 복을 빌어주는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이에게 주신 축복을 부러워하기보다 그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을 제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가 받은 축복을 함께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우자는 자신을 책망하기보다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자를 저를 더 크게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말로만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제 혼과 마음과 힘을 다해 당신과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을 다해 당신께 청하오니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당신의 가르침을 당신의 참된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게 바가지 유혹이 몰려들어 정신이 혼란한데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을 행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유혹에 약하다 해도 당신이 인도하시면 넘어질 리 없고 사람이 아무리 어리석다 해도 당신께 연탁하면 쓰러질 리 없음을 아오니 주님 우리의 나날을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님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를 들어주시고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개역개정판으로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의 말씀을 개역개정판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 시간에는 기독연구원 니에미아 원장님으로 수고해 주시는 김영환 목사님께서 권리를 넘어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또 그래도 우리 느헤미야 교회협의회에 속한 여러 교회들이 어떤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이렇게 한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또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릴 날을 또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또 간절한 마음으로 또 같은 마음으로 예배 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1955년 12월에 그 미국의 앨라베마 몽고메리시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시에는 이제 버스 좌석 규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규정은 버스의 앞자리는 백인이 타고 뒷자리는 흑인이 타는 이런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백인의 자리가 모자라면 백인이 흑인 자리까지 가게 되는데 그러면 흑인들은 당연히 백인에게 좌석을 양보를 해줘야 됩니다. 1955년 12월 1일에 로자 팍스라고 하는 여인이 하루 종일 일을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버스를 탑니다. 그래서 흑인 좌석의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백인 좌석이 모자라서 백인이 이제 그 앞에 서게 되죠. 버스 운전사가 좌석을 좀 양보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자 같이 앉아있었던 다른 흑인들은 다 뒷자리로 갔지만 이 로자 팍스라는 여인은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버티고 앉아 있었습니다. 버스 운전사가 이것을 보고서 또 와서 명령을 하죠. 뒤로 가라. 그러나 이제 이 여인은 계속 버티고 있었어요. 결국 버스 운전사가 버스를 경찰서로 운전해 가서 거기서 바로 로자 팍스라는 여인을 체포를 합니다. 몽고메리 씨의 버스 좌석 규정을 어겼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이제 1년 동안 법정 투쟁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제 1년 정도 지난 후에 1956년 11월에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이 버스 좌석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1950년대 60년대에 미국 흑인의 민권 운동이 이제 촉발됩니다. 주된 이슈는 이거죠. 흑인들도 백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바로 그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운동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제 흑백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어떤 핵심은 흑인이 백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가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장애인의 이동권에 관한 이 싸움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시민들이 좀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포장하고 또 보도블록을 깔아주고 또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면서 안전선을 확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버스도 쉽게 올라탈 수 있도록 그 버스의 계단 높이를 조절을 하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 장애인들이 우리도 동일한 시민인데 왜 우리가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정비 안 하느냐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도로에 턱을 없애달라 그리고 버스를 휠체어도 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겁니다. 장애인들도 동일한 시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장애인이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도 시민이니까 동일한 권리를 행사하게 해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알듯이 점점 이제 서울에는 시내버스들이 이제 장애인용 버스들이 점점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좀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이거는 어떤 면에서 배려라기보다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이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를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권리를 제대로 찾아주지 못하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이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권리를 좀 남용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어떤 노인이 지하철에 타고 가다가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여성을 보고 아주 욕을 막 해대는 동영상이 올라와 있었죠. 그래서 뭐 그 노인의 요지는 이거죠. 여기는 노인들의 자리인데 이 새파랗게 젊은 여성이 앉아있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이제 막 쌍욕을 해대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거죠. 나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권리가. 그러니까 네가 뭔데 내 권리를 침해하느냐.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여성이 임산부였어요. 자, 임산부는 그 자리에 앉을 권리가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지하철에 있는 이 좌석은 그 노인들만을 위한 좌석이 아니라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좌석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장애인이나 임산부나 아이를 동반한 사람 또는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자리죠. 그런데 이 노인분은 이걸 오해한 거예요. 자기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한 거죠. 또 다른 측면이 또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흐름들을 계속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채용을 할 때 이 블라인드 채용을 하려는 시도들을 좀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의 이 흐름을 좀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원서에 어느 대학 출신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도록 하는 거. 뭐 괜찮은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중에 하나가 이 학벌 문제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방식이 도입이 됐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블라인드 채용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명문대 출신 학생들이죠. 거기 졸업생들입니다.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뭐죠? 명문대 출신이라는 자신의 그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고등학생 때 얼마나 노력을 해서 이 명문대를 들어갔는데 이걸 왜 인정해 주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업에서는 그건 네가 4년 전 또는 6년 전의 실력이고 지금은 또 다른 측면에서 실력을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학생들은 내가 4년 전, 5년 전, 6년 전에 했던 걸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권리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권리, 그 주장이 맞을까요? 저는 이것은 권리 남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10년 전에 내 실력이 지금의 내 실력이 아니거든요. 또는 30년 전에 왕년에 내가 이랬다. 이게 지금 다 통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필요한 일에 맞는 실력자를 구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들을 권리 남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권리 남용의 예가 한국교회에서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목회 세습이에요. 우리 뭐 잘 알고 있죠. 한국교회 목회 세습이 굉장히 만연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왜 교회를 사유화하느냐. 왜 네가 교회를 설립했다고 해서 그걸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그러냐 라고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 세습을 하는 교회의 그 방어 논리는 뭐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건 이겁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결정을 했다. 왜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방해하느냐. 우리 교인들이 결정한 건데 너희들이 무슨 권리로 이것을 방해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투표를 거쳤고 그래서 합법적으로 결정한 것이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는 굉장히 편협한 권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그 교회가 단지 한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 문제이기도 하고 또는 온 세상의 교회에 영향을 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권리 남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지금은 이제 뭐 감옥에 가서 좀 조용해졌지만 우리는 전광훈과 그 한기총 저는 이제 일당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하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작년에 청와대 앞에서 참 오랫동안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일대가 뭐 굉장히 소란스러웠죠. 그래서 그 주변 그 주민들이 항의를 많이 했죠. 그리고 좀 부탁도 많이 합니다. 좀 자제해달라. 그리고 특별히
해가 진 다음에는 좀 조용해달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철야하면서 찬송을 불러대면서 계속 시위를 한 거예요. 나중에는 그 주변에 있었던 국립서울맹학교에서도 이거 좀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그들은 소리에 굉장히 민감한 학생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계속 소음을 내니까 이 공부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들의 부탁을 다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근거는 뭐죠? 자신들에게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오랫동안 이것을 어떻게 금지를 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금지를 시키긴 했지만 참 몇 달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들도 계속 끝까지 자기 권리를 주장을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지금 뒤집혀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전광훈은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계속 고집을 부렸잖아요. 뭐 권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왜 이거를 국가가 탄압하느냐. 이거는 종교 탄압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는 한쪽 측면에서는 권리를 더 많이 증진해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너무 지나치게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제 삶의 흐름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죠. 이것의 대표적인 모습은 우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자, 그 전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죠. 자,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아, 죄에 빠진 이 인간들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세상을 다 새롭게 회복을 해야 되겠구나. 그 방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으로 가서 거기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불러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내려가야 되겠다. 가서 죽어야 되겠다. 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글쎄요, 저 같으면 뭐 이렇게 반응을 했을 것 같아요. 뭐 내가 왜요? 내가 왜 인간이 돼야 되고 내가 왜 죽어야 되죠? 자,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누가 잘못했죠? 저 인간들이죠. 그럼 누가 벌을 받아야죠? 저 인간들이 받을 벌을 받아야죠. 왜 내가 벌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지금 하늘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광을 내가 왜 이걸 포기해야 되죠? 저는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저들이 잘못한 건데 그걸 왜 내가 뒤집어 써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죠. 하늘의 영광자를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를 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앞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러 다니고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나는 너희 교회를 통해서 어떤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돌아봤더니 다른 뭐 사도들이나 다른 일꾼들은 지원을 받더라. 그러면 너희가 착각하지 말아라. 나에게 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없어서 안 받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내가 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내려놨느냐. 그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가 권리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권리가 있죠. 그렇죠?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 지원을 받을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또는 어리석어서 뭐가 부족해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생각하기에 내가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보다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복음 전파에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포기했고 그래서 어땠을까요? 굉장히 고생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죠? 권리를 포기하면 힘들어지는 것이죠. 바울의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따른 것이죠. 하늘의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울도 자기가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포기를 한 겁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어느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고등학교는 100년이 넘은 학교였는데 100년 넘도록 그 졸업식 때는 늘 기독교식으로 찬송가를 부르면서 졸업식을 진행을 했던 학교였어요. 뭐 미국 사회가 기본적으로 이제 기독교적인 전통이 있는 사회였으니까 이게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졸업식에도 이제 그렇게 순서를 쭉 짰는데 그 졸업생 중에 두 명의 학생이 이 일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래서 졸업식에서 이 찬송을 부르는 게 너무 불편하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찬송 부르는 이 순서만 좀 빼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을 받고서 학교 교육위원회가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그 두 학생을 뺀 나머지 대부분의 학생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찬송? 우리 전통이니까 지켜야 되고 우리 대부분 또 기독교인이니까 찬송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것이 학칙에도 전혀 위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이 항의를 받았지만 우리의 전통을 따라서 이번 졸업식에도 찬송을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는데 교육위원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발언을 합니다. 그 사람 말은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학교의 전통을 따라서 또 교칙을 따라서 졸업식에서 찬송할 권리가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 두 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을까요? 이게 그냥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잠시 유보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교육위원들이 그래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찬송을 부르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본받아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 권리를 유보하는 것이 훨씬 더 맞겠구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졸업식에서는 찬송 순서를 생략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두 명의 그 졸업생은 자신의 견해가 존중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두 학생도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참 이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떤 경로로 퍼져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지 모르니까 참 모든 국민들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수십 명이 죽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이 병에 감염이 되고 또 죽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당국은 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그래서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 노력이 한편에 진행되고 또 한쪽에서는 환자를 치료하려는 참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사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죠. 그래서 이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대책본부가 마스크를 쓰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되도록 자제해 주십시오. 기침도 좀 조심스럽게 하십시오.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으시고 필요하면 자가격리를 하시고 이렇게 계속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또 유의해야 될 것이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이 모임을 좀 당분간 중단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 그걸 이제 순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의 문화계의 모든 공연이 거의 다 중단이 됐죠. 스포츠도 프로스포츠, 프로농구 뭐 이런 것들이 다 관중 없는 경기를 하다가 지금 다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심지어 방송국에서 방송도 녹화를 할 때 공개 방송을 하잖아요. 또 그것도 지금 그 방청객이 없는 지금 방송을 하고 있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질병본부가 종교단체에도 부탁을 하죠.
다수가 모이는 이런 예배와 집회를 당분간 좀 중단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배를 중단하라고요? 이거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예배를 중단한다. 예배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활동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중단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예배를 중단하고 유배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하고 나서는 거죠. 우리가 전쟁 때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 예배를 지금 포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또 한편에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돼. 온라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타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도 아마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뭐 저는 그게 뭐 완전히 잘못됐다. 이건 불법이다. 뭐 하나님의 뭐 그 법에 완전히 어긋난다. 이렇게 말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거는 그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고 또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일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 박해가 심할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하 무덤이죠. 카타콤에서까지 모여서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전쟁이 심할 때는 전쟁 포로로 잡혀서도 그 수용소에서 몰래 몰래 조용히 예배를 드렸던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국가들, 중국이나 특히 우리 북한에서도 우리가 계속 소식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거기서도 잡혀서 투옥될 각오를 하면서 조용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우리는 굉장히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중단한다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국가의 요청이 있다고 해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 그렇게 가벼운 일은 아닙니다. 이 예배는 우리 기독교인이 누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권리입니다.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권리예요. 만약에 국가가 다른 이유로 강압적으로 예배를 금지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항의하면서 아마 극렬투쟁을 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국가는 종교 예식을 보장해라. 그게 정교분리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국가가 의료 예배를 금지했다는 건 국가가 사탄의 하수인이 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목숨을 내걸고 싸웠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예배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잠시 중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 모임을 중단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 자신의 안전을 좀 담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과거 중세시대에 패스트가 유행했을 때 그때 어떤 주교가 패스트를 이제 퇴치하기 위해서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온 성도들을 성당에 다 끌어모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패스트가 퇴치된 게 아니라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패스트에 걸려서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이성과 과학의 도움을 받아야지요. 그게 일반 은총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퍼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모이는 것을 좀 피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도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예배를 지금 잠시 중단한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도 그럴지 모르지만 혹시 내가 나도 모르는 새에 감염됐다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최근에 신천지 그 집회 때문에 다 잡아가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기승을 부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다 잡아갔다가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다시 폭발하는 이런 모습을 봤죠. 바로 좁은 공간에 다수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군지 모르는 한 사람 때문에 또는 두 사람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전역으로 이게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배도 좀 유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세 번째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배는 우리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종교의 자유, 그 권리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국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라는 우리의 권리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이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권리를 유보하고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도했던 그 전통을 따르는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유보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이것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를 막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데 오히려 지금 상황은 우리의 권리를 유보하고 내려놓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마스크가 점점 부족해지는데 할당제를 이제 시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할당제에 우리가 혹시 소외가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항의를 하지 않겠어요? 내 권리를 더 주장하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저는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서 크게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모습이고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이 시간에 잠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 흐름을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가. 내 권리라는 것을 찾아먹으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서 달려들고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의 권리를 유보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해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이 사회에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죠? 굉장히 이기적인 집단, 자기 욕심대로 모든 걸 취하려는 집단, 자기가 가진 권력을 다 누리고 싶은 집단, 이렇게 비춰지고 있지 않아요?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나는 그리스도가 좋다는 거 안다. 그를 존경한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싫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예수교와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기독교의 이미지, 우리가 놓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정신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배를 모일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좀 유보할 수는 없을까요? 이번 코로나19 때문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또는 기독교 전체가 우리의 권리를 좀 유보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실추된 기독교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희생의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정말 이 땅에서 기독교가
아, 이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위기이면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길로 회복되어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얼마나 더 드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나 우리 교회의 모습이나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희생하고 양보하고 포기하는 이런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우리가 고통을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잠시 유보하려고 합니다. 우리 애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 권리를 잠시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루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의 행보가 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한국 기독교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516장 다 같이 힘있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생애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 텐데요. 코로나19 극복을 구하는 니헤미야 교회협의회 공동기도문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각자의 터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요. 저하고 같이 이 기도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마주한 이 위기가 저희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하여 함께 살아가야 할 생태계의 무분별한 파괴로 인한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으로 높아진 저희의 오늘을 되새기며 다시금 이 땅에 생명의 풍성함이 가득해지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받는 확진자들과 그 가족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십시오. 아울러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통받는 이웃들과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저희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돌보아지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무엇보다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애쓰는 정부와 의료진 그리고 수많은 봉사자들을 기억하셔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오늘의 상황이 수습되도록 힘을 더해 주십시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형제 자매들을 비롯하여 느헤미야 소속 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들의 오늘의 현실을 주님의 날개 아래로 거두어 주시길 빕니다. 주님, 지금은 세상을 구원하도록 부름받은 교회가 세상을 품을 기회를 얻었음을 인식하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고민하면서 저희 모두가 예배를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모여 있으나 흩어지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이웃을 향하는 마음임을 기억하고 이웃의 고통에 동참할 길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며 실제적인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언제나 앞서 가셔서 저희의 모든 것을 돌보시는 주님을 찬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인사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 예배로 서로 마주하진 못하지만요, 같이 예배하는 서로에게 평화의 인사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나 터전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살아가는 지체들에게 같이 평화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요, 주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아멘. 서로의 마음이 잘 전달되었다고 또 믿습니다. 우리 축도를 같이 서로에게 공동 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굵은 글씨는 또 여러분이 하시고요, 제가 가는 글씨를 통해서 서로에게 축복과 또한 격려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주님이 우리를 맑은 얼굴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이 우리를 고히 보시어서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 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느헤미야 교회의 고상한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는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다함교회에서 드렸습니다.
예배 순서는 다음 교회 예배 순서에 따라 진행하였고요. 장소를 제공해 주신 다음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별히 설교를 오셔서 해주신 우리 김영원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느헤미야 교회협의회는 회원교회의 요청에 따라서 이번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향후 예배에 대한 것은 회원교회와 긴밀하게 소통 후에 개교의 현실에 맞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교회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구 경북 지역을 우선적으로 돕기 위해서 성서 대구와 위드라이프와 공동으로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광고를 참조하셔서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 계좌와 자세한 안내는 저희 홈페이지나 그 방송을 보시는 그 주보지에 순서지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느헤미야 교회협의회는 현재 코로나로 인한 여러 어려움에 같이 동참하고 이 코로나19가 빨리 극복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